제 얼굴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지독한 화상의 흔적.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는 한 남자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마스크 속에 얼굴을 묻고 살아야 했던 20여 년의 세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은 그를 외면했었다. 그녀는 그런 세상이 건넨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다. 수더분한 옷차림에 사람 좋은 얼굴. 평범한 존수 씨가 맨 먼저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건 언제나 마스크 때문이다. 더욱죠. 아, 땀 나는 거야. 마스크 보고 싶지 않아요? 1년 4계절 내내 준수 씨는 마스크를 벗어본 기억이 없다. 제법 후끈한 열기가 도는 초여름. 내내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 실크 인쇄 공장에서 연신 땀을 흘리면서도 준수 씨는 마스크를 벗을 기색이 없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준수 씨는? 얼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 3, 4년 됐어요. 3, 4년이요? 예. 마스크 벗은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요? 네. 직원분들도 준수씨 마스크 벗은 거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예. 네. 그렇죠. 창피해서. 제가 못 봤는데 딴 사람이 볼 리가 있어요. 20여 년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온 준수 씨는 이제 이렇게 밥 먹는데도 익숙하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준수 씨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는 심한 흉터 때문이다. 어? 아, 그거에 사람 어제 불편하지 않아요? 준수 씨 살짝 좀 줄여주세요. 그 사람이 뭔가요? 아주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다르니까. 마스크 쓰고 밥 먹는 게 불편하지. 그래도 집에 오고 나면 준수 씨는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 준수 씨는 10달 전 이 반지하 세방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이제 좀 들어가네요. 네. 이제 실력이 나오는데요? 원래 실력은 좀 그냥 가끔 이렇게 해먹어요. 좀 하죠. 저보단 잘하죠. 이제 맛있게 먹어드니까 내가 해주면.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양새며 속국 같은 세간들까지 영락없는 신혼집이다. 이 집이 여느 신혼집과 다른 건 결혼 사진이 없다는 것뿐이다. 준수 씨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같은 교회에서 처음 만나 3년을 알고 지내오면서도 준서 씨는 처음에 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했었다.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을 혜자 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혜자 씨는 있는 그대로의 준서 씨를 받아들였다.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아까 반죽이 잘 안 돼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원래 잘하는데. 오늘은 안 됐어. 아, 맛있다. 그래서 그런가? 형님 더 닮아진 것 같아. 또 어땠어요? 형님? 이렇게 착해 보였고 이렇게 되게 요즘 이렇게 아가씨를 잡지 않게 되게 스스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냥 꼭 애인이를 사귀어야겠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이렇게 그냥 되게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동생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잘 해줬죠 서로. 이제 분식도 사 먹고. 그죠? 그죠? 준수 씨는 처음 준수 씨 봤을 때 어땠는데? 그냥 편안했어요. 그때 별로 얘기는 안 했고 제가 그때 당시는 정말 말이 없는. 근데 오빠 마스크 이상해 보였다 했잖아. 아, 그러니까 왜 했는지 궁금해는 하잖아 누구든지. 그렇지.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누구든지 다 궁금해는 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지? 왜 했는지는 궁금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사고는 한순간이었다. 댐공사 현장에서 주운 폭약을 입에 넣고 터뜨린 8살 이후 준수 씨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혜자 씨와의 만남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장애인인 혜자 씨의 아버님은 준서 씨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무 완고한 반대에 두 사람은 결혼식 대신 살림을 먼저 시작했다. 나이스. 그러니까 8대 7? 8대 7 내가 8이야 자기 7이야? 아싸! 8대 8! 맞아 9대 7!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한다. 아, 나이스! 주머니가 뭐야 이게? 천천히. 주머니가. 탁구장 누가 이겨요? 제가 많이 져져요. 지진 않죠 제가. 아, 나이스! 때리기 어딨어? 때리기 없다고 했잖아. 뭐가 없어 탁구인데 내가 이긴 거야. 나 안 맞아. 빠지지 마. 빨리 공 찾아와. 두 사람만 있으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다. 50cm 갔다 하자.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 오랜 시간 덮어두었던 수술을 다시 생각하고 결심한 것도 바로 혜자 씨 때문이다. 진짜라니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알아서 이렇게 이런 병원을 가게 돼가지고 이런 의사 선생님 만나 보니까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참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이렇게 좀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세상 이제 남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 마음 속에서 똑같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잘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보는 친정집이다. 작년 11월에 가고 오랜만에 갔는데 집에 저도 안 갔네요. 11월 달쯤에 오빠랑 집에서 집에 갔다가 결혼 할아버지랑 갔다가
집에서 좀 잡혀가지고 그때 나오고 나서 그 후에 한 번 갔다 왔어요. 말은 안 하지만 준수 씨가 수술을 결심한 것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라는 걸 혜자 씨는 잘 알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왔지만 말 꺼내기가 쉽지 않다. 준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 혜자 씨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 짐 다 사가지고요. 데려오라고? 짐 다 사가지고요. 아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사셨으니까 저나 기철이는 좀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살기를 원하는 거, 다 부모님 마음인 거 이해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엄청 말랐다. 잘못된 거 다 알고 부지 말어. 그냥 부지 말고 뒤에 좋은 건 허야죠. 어떻게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 결혼이랑 뭐 다른 나이는 자꾸 먹고 가고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지내기 좋아서 잘 살면 되지. 어떻게 지금 죽다 살아서 쫓아다니는 거 어떡해. 부모가 싫다는 거야. 그때 하고 싶다. 짐 다 사가지고 돼요. 시간을 갖고 생각도 해보고 서로 노력도 하고 그렇게 노력도 해보자고 얘기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준수 씨를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어째서 내게는 이렇게 이유가 필요한 일이 되는지 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저희 아빠도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자기 자식만큼은 그런 일 안 겪고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아마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아버지가 속상하고 준수 씨에게 미안해져서 혜자 씨는 그만 또 눈물을 보이고 만다. 혜자 씨의 눈물 앞에 준수 씨는 늘 할 말이 없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건 자신 때문이었다. 아빠 얘기하면 몰라. 7년 만에 다시 입원이다. 준수 씨는 그동안 세 차례나 수술받았었지만 이번만큼 큰 기대를 가지기는 처음이다. 진찰한 거하고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나 또 그거는 힘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교정을 해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와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가 느낌이? 네, 느낌이 느낌이? 아이고, 근데 네. 부담이 많네. 네, 근데 사실은 조금은 좋아질 것 같아요. 기분이? 네. 어쩌면 이번 수술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지도 몰랐다. 본래 조물주가 만드는 것 같이 입술의 형태 모양을 100%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음식물 먹는 것 외에도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고, 물론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는 좋아지긴 하겠지만요. 또 웃는다든지 그랬을 때도 활짝 웃는 웃음, 또 비웃는 웃음, 슬퍼서 울 때의 입술 모습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한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입술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100%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음식물을 이렇게 저작하고 씹고 삼키고 있게끔 또 좀 더 발음이 좀 더 분명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기능을 회복하는데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있어서도 좀 더 흉을 없앰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고 덜 보기 흉한 그런 형태의 입술을 만들어 주는데 이번 수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준수 씨는 이번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혜자 씨네 집을 찾아갈 작정이었다. 좀 이따가? 오빠 한 번도 안 해봤지. 진짜 안 했으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내가 하는 거보다 오빠가 하는 게 마음을 돌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빠 전화 안 한 데도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응?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는 법이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혜자 씨네 집에 전화를 해본다.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것인지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였다. 그 집에서 준수 씨는 아직 사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같이 사는 남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 내가 좀 회장한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좀 더 내가 앞서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내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죠.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요? 혜자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거부하는 부모님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수술 날 아침, 전수 씨는 코앞에 닥친 수술보다 수술방 앞을 지키고 서 있을 혜자 씨가 더 염려스럽다. 걱정도 되고. 그냥 힘내라고. 눈물이 많은데 늘지 말고. 밖에서 울고 있을게. 혈관에 특히 정맥 혈관의 굵기가 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굵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세 혈관 문합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외의 것은 계획했던 대로 다 잘 진행됐습니다. 저쪽으로 가네. 마지막에 저쪽으로 옮겨.
됐어요, 됐습니다. 눈 떠보세요. 예. 많이 아파요? 예, 네, 잘 됐어요. 예. 셋이 어디 갔어요? 뭐라고요? 섹시. 섹시? 섹시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준수 씨가 찾은 건 수술방 앞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서 있을 혜자 씨였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힘이 들어도 지켜야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수술 보름 후 붕대를 풀고 나서 준수 씨는 한참 동안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한다. 된 것 같아. 수술. 남들과 똑같아지진 않더라도 이번 수술로 뭔가 확연히 달라질 모습을 기대했던 전수 씨는 수술 결과가 조금 실망스러운 기색이다. 이런 거에 뒤에서 기관에서 이게 안개 들어가야 된다네요. 너는 이렇게 막 입술이 이렇게 기계적인 것 같아. 그런 거야. 잘 됐다네. 잘 됐다고 그러지. 그 그때보다 좀 낫지. 아까 왜 혼났어? 당연히 조금은 낫지. 근데 이런 걸 그만큼 손해를 봤잖아. 팔에 흉도 생기고. 이렇게 빠져가면서 좀 더 빠지는 거. 또 이렇게. 또 한 번 지나가는 거 같아. 일단 두기가 가라앉아 봐야 알겠지? 근데 아닌 것 같아. 언제보다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오빠가 되게 많이 안 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 수술은 잘 됐는데 혜자 씨 집을 찾아갈 마음에 준수 씨는 자꾸 조급해한다. 그럼 잘하면 노량진 갔다 오실 수도 있겠네. 큰아빠랑 같이 오실지도 모르겠네. 옛날에 전화 목사님이 또 하셨었거든요. 그럼 호수도 알려주셨어요? 뜻밖의 전화다. 혜자 씨의 동생이 병문안 오는 길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고 한다. 병원 어디냐고 물어보고 매형 어떠냐고 물어보더래. 그래가지고 매형이라고 하던데 그러던데. 아 왜? 왜 오늘 오셔? 내일 오셔? 이게 지금 무기가 안 가서 더 안 좋고 더 실망하실 건데. 그죠? 자꾸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더 힘들지 바보야. 그냥 좋게 생각하자니까. 그렇다고 안에 다시 원래도 갈 순 없잖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아. 머리 감을까? 그럼 손 봐. 아, 머리도 감아야지. 그래, 이따 감으러 가. 아, 너무 깨지지? 그래가지고. 머리 좀 좋아해? 잘 앉아있다, 걱정 말고. 전수 씨는 마치 첫 신을 뵈는 모양으로 마음이 설렌다. 수술 받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이제서야 든다. 아프다, 머리.
내 머리가 아니니까. 됐어? 아. 한 번 더 해줘야 돼.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오시지 않았다. 혜자 씨의 동생은 아버지를 설득하다 포기하고 내일 혼자 병원을 찾는다고 했다. 이렇게 거쳤다 이렇게 해가면서 아무튼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난적스럽지가 못하니까 희망적인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 생각하니까 좀 나은이 그냥 안 좋네요. 자기도 좀 기다렸지? 좀. 그날 밤, 전수 씨는 상심한 혜자 씨를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본다. 여보세요? 예, 아버님이세요? 저 박준수예요. 여보세요? 그래도 혹시나 했던 신라 같은 기대가 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 이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거부당할 때마다 또 한없이 약해진다. 그래도 매형이라고 병원을 찾아주는 혜자 씨 동생이 고마워서 준수 씨는 따로 용돈을 준비한다. 그 자리 있다 오면 오랜만에 오니까 맛있는 것 좀 사줘. 응? 오랜만에 매형 노릇을 해보고 싶은 것이다. 걔 고기 좋아하나? 어디였어? 안타? 네. 아유. 타로 들고. 아, 타려야 되는데. 언제? 나 또 가봐야 돼. 금방? 응. 1시 반에 왔어 이제. 1시. 병원은? 예? 병원은? 그거 1시에 예약해놓고. 좀 늦어도 돼. 해는 탔나? 밖에는 밖에서 거꾸로 오는 건데. 밖에. 그래도 병원 잘 찾았네. 혜자 씨 동생은 그래도 준수 씨에게는 유일한 자기 편이다. 거기서는 차가 하나도 들어갔어. 그럼 뭐 타고 왔네? 택시 타고서. 바쁜 거는 아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면은 전화하고 1, 2분은 하면 되는데 뭐. 화장실 갔다 딱 하면 되는데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동생은 누나와 매형의 처지를 이해해주면서도 전화를 자주 하라고 자꾸 재촉한다. 또 다툼은 더 속상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부딪히면은 다 알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새 드라마에서도 보면 다 부딪히면 자식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힘들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성과가 있을 거고 그런
지금 끈기를 갖고 하는 거지. 오늘 내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일단 낯을 씹어서 이제. 그래. 이건 내가 혹시. 그래, 전화하면 전화하라도 해야지. 동생이 돌아가고 미움을 먹던 준수 씨가 갑자기 울컥한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 신세가 갑자기 처량해진 까닭이다. 울지 마. 코피 나잖아. 코피 나. 고개 진지하네.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준수 씨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혜자 씨가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들 다 하고 사는 평범한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머리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부모를 등지게 해야 하는 미안함에 자신 때문에 상처받아야 하는 속상함에 허락받지 못하는 사랑에 두 사람은 서로가 안쓰럽다. 한 달여 동안을 병원에서 보내고 마침내 퇴원이다. 되게 오랜만에 언니지. 후련해요, 후련해. 그냥. 사람은 생각이라는 끝이 없는 거고.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2, 3차 수술하면 그냥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자연스러워진다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희망이 많이 생겨요. 써야죠. 아직은 2차 수술하고 3차 수술은 2차 수술만 해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써야 할 것 같아요. 서운다. 서운하니까 좋지? 준수 씨도 혜자 씨도 병원을 떠나 두 사람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쁘다. 친정집을 찾기로 한 전날 밤 혜자 씨는 옷장 안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새 한복을 꺼냈다. 아직도 한 번도 돈이 넣어오고 있으니. 지난 가을에 맞추고 아직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결혼 예복이다. 돼. 더워가지고. 예뻐? 어, 괜찮다. 새색이. 옷이 작아서 못 입으면 어떡해? 아니, 새색이야. 그냥 우리 간소하게 희귀에 놀리려고 낮췄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결혼식 안 하셨어요? 그래? 그때 나 같아서는 나 그냥 우리끼리라도 하고 싶었는데
많이 생각을 해도 한 달 눌러놔서 생각해도니까 그냥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두 누님 축복 속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로 밀었죠. 나중에 하기로 하고. 빨리 이뤄야 되는데 이제? 안 그래 이제? 때가 되면 있겠지. 이번 일만 잘 된다면 다음번 친정을 찾을 때는 이 옷을 입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오빠는 용기가 안 난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오빠한테 용기 없다고 미혹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용기는 안 나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얘기 잘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야. 잘 될 거야. 응? 잘 될 거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그래요? 오늘 잘 되면 좋고. 힘을 좀 내라 힘을. 응? 어? 담대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집이 가까워 올수록 발걸음이 무겁다. 손 땀 나는 거 봐. 집안에 들어가기도 전 대문 앞에서 맞닥뜨린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다. 어쨌거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꺼낸 준수 씨 말에도 아버지는 묵묵부답이다. 본체 만체인 아버지를 대신해 혜자 씨 내외를 반겨주시는 건 할머니뿐이다. 차라리 화라도 내시면 좋으련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혜자 씨는 또 금방 눈물 바람이다. 네, 그래요. 네. 어딜요? 아버지. 아유, 됐어요. 안 가셔도 돼. 접대도 아주 좀 뭐 좀 대접하라고 싸도 그냥 말아서 아주 얼마나 서운한지 아주. 내가 앞에 있는데 가겠다. 아니요. 가지 마요. 안 들으니까 그렇지. 전수 씨는 또 속절없이 죄인이 된다. 어쩌다니. 그냥 이러다 이제 또 헤어지나 보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놀림받으며 자라온 딸이 누구보다 번듯한 남편을 얻기를 바라실 것이다.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어쨌든 준수 씨는 이 집안의 사위였다. 주섬주섬 담배 잎을 주워 담고 일을 거두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아버지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일어선 쪽은 혜자 씨였다. 가자. 그냥 가자는 혜자 씨 말에도 준수 씨는 굳이 또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드리고서야 집을 나선다. 준수 씨를 사위로 인정해주는 건 할머니뿐이다. 마지막에 아버님 가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눈빛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죄송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게 그나큰 연하큰 쪽지는 연하큰 마음이 열리신 거야. 그렇게 열어둔 하면 연하큰 다 열릴 수, 나중에는 다 열릴 거야. 어쨌든 희망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 생신 때 꼭 내려오고 나만? 같이? 진짜요? 가자. 그래. 네. 다음 내고 그래 우리 파이팅. 파이팅. 네. 둘이 나누어 낀 작은 금가락지의 맹세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해져 갈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기까지 보아야 할 것도 견주어야 할 것도 허락받아야 할 것도 너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준수 씨와 혜자 씨는 어쩌면 너무 겁없이 사랑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오빠 넘어져. 왜 하필 그 사람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묻지만 준수 씨도 혜자 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이다.